어떤 걸 투자할까? 요즘 많이 망설여지잖아요. 근데 요즘 또 그 귀하신 몸이 된 빌라. 빌라가 굉장히 귀하신 몸이 됐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아파트 거래가 항상 우위였거든요. 많이 아파트를 거래를 많이 하고 빌라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안 쳐다봤어요. 사람들이 미워했죠. 별로 관심을 안 뒀는데 요즘 이제 아파트가 넘사벽이 됐잖아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다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상승 곡선 있고 최고가를 찍으니까 뒤늦게 아 이제는 아파트는 힘들고 빌라라도 어떻게 좀 투자를 해볼까 그래갖고 30, 40세대들이 많이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량 역전 현상이 지금 몇 개월째요? 8개월째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빌라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빌라를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빌라도 가격이 지금 뭐 10억대를 막 찍고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래죠. 그래서 서울시 7월 빌라 매매가가 29만 원. 그러니까 전달보다 28.1%가 상승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5%만 상승해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28.1%고요. 전국이죠. 이건 서울이고 이건 전국은 평균 매매가가 뭐 2억 뭐 214만 원 해서 16% 상승했습니다. 전국은. 그래서 지금 이 곡선 보면 쭉 가다가 계단식으로 올라가죠.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빌라 몸값이 아, 왜 이렇게 됐나? 아, 그 이유가 어쩔 수 없죠. 내 집 마련이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전세난 또 우려 있죠. 전세, 빌라, 뭐, 아파트 할 것 없이 전세난이 생기고 또 주거 상품을 뭐 실거주하면서 아파트 들어가긴 힘들고 주거 상품을 매수해서 빌라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2030 세대들이 이제 패닉 바잉이라고 그러죠. 패닉 바잉이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구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건이 나오면. 그래서 패닉 바잉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사실 예전 같으면 뭐 빌라 같은 경우 인기가 없으니까 서로 밀당을 하고 좀 싸게 살라고 하고 그러는데 패닉 바잉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나오면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층이 매입한 곳들은 어떤 곳이냐. 젊은이들이 직장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죠. 그래서 직주 근접 지역을 많이 매입을 했다. 어쩔 수 없죠. 이쪽이 모든 부동산의 가치는 직주 근접. 일자리가 어느 정도 접근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뭐 그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빌라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선입견이다. 예전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부동산 규제 시대. 이제 부동산이 워낙 규제가 들어오니까 투자처로서는 적은 금액으로 아무래도 아파트는 굉장히 막 10억대 막 이렇게 되니까 적은 금액으로는 빌라가 가지는 의미가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라를 예전처럼 이렇게 좀 안 쳐다보는 아직까지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지금은 뭐 특히 주요 지역이죠. 직주 근접 지역에 빌라는 많이 다세대 주택이죠. 많이 몸값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